이까지다 안성쯤이야. 훗날 언제든지 다시 도모할 수가 있사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본국의 토성이 아니겠사옵니까?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 사실 우리는 졌어. 폐하, 지금에서야 얘기지만은 연계 소문을 보았을 때부터 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웠어. 어찌 저 고구려의 졸장 하나를 가지고 그리 높이 말씀하시옵니까? 실로 되찾기 민망스럽사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맞수가 있기 마련이오. 오랜 옛날 우리가 개소문과 함께 중원을 도모할 때 나는 그의 그릇을 보았소. 참으로 목마르게 개소문을 옆에 두고 싶었었지. 그러나 결국은 보내주어야 했소. 보내면서 나는 예감을 했지. 우린 언젠가 다시 보게 될 게다 하고 말이오. 폐하, 정군의 영을 전하시오. 철군한다. 망각하옵니다, 폐하. 나와 더불어 이적이 또한 영계소문과 예 친구가 아니오. 이적장군을 부르시오. 근의장은 가서 이적장군을 들라하라. 비록 회군을 한다 할지라도 비루한 꼴을 보여서는 아니되오. 위험을 갖추도록 하시오. 대망리지 연계소문은 어디 있는가? 어인 일로 왔는가? 폐하께서 그대에게 선물을 전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가? 그 옛날 그대가 중원에 두고 간 활과 전통이니라. 과연 그런 것 같구나. 고맙게도 그것을 여기까지 가지고 왔단 말인가? 전쟁은 전쟁이고 예청은 정이 아니더냐. 안시성주 양만 주는 들어라. 황제 폐하께 없어는 그대에게도 선물을 전하라 하시었다. 그대 또한 그대의 주인을 잘 섬겨 참으로 충성스럽게 싸우느라고 칭찬을 전하라 하시었다. 타황 이세민이 의리가 있다 하더니 허언이 아닌 모양이로구나. 술탈이 가라. 예, 대망리지. 개소문,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느니라. 폐하께서 옛 친구의 얼굴을 가까이 보고자 하신다. 우리는 회군할 것이다. 예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거라. 내가 어찌 그것을 거절할 리가 있겠는가. 하나 나중에 전해다오. 결코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그리 전할 것이다. 연계소문 잘 싸웠다. 또 볼 것이다. 소문!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구나. 그렇구나, 세민아. 어떻게 하든 이곳의 전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뜻대로 아니 되었다. 역시 연계소문이다웠다. 그대 또한 당나라의 황제다웠다. 오늘 한 가지 알려줄 게 있다.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명심하거라, 개소문. 그대와 나 둘 중 하나가 죽거나 아니면 당 제국과 우리 고구려 대국 중 하나가 쓰러져야 이 싸움이 끝난 것인 줄 안다. 또 보자꾸라, 개소문이. 잘 가라, 세민아. 대망리지, 드디어 당적들이 물러가고 있어옵니다. 드디어
저들이 물러간다고 해서 아직 끝난 것은 없어요. 지난날에도 말을 했듯이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옵시다. 서토를 말씀이시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저 서토로 가게 될 것이다. 밟고 일어설 것인가? 짓밟힐 것인가? 싸워서 얻을 것인가? 그 긴 승부에 중지부를 찍을 때가 됐어. 내서 싸웁니다. 이거 왜 대총관? 짐의 자식 같은 군사들이 죽어가고 있어. 이 저주받은 땅에서 말이야. 우리가 이 요하를 건너온 게 4월 초순이었지 아마. 안돼,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원래 요동의 겨울은 빨리 오는 법입니다. 안 되도록 처참한 꼴로 되돌아가야 하다니. 헤어! 뗏목이 모두 완성되었사옵니다. 너 부상병들과 군사들부터 먼저 건너게 하라. 그리고 이적 장군. 예, 피어. 이대로 계속 남아해서 장량 장군이 점령을 한 비사성까지 가는 건 어떠한가? 비사성으로 가자면 놈들의 거난성과 이 석성 방어선을 지나야 되는데 아마도 그 길 역시 막혔을 것이옵니다. 보면은 돌아갈 길들이 모두 차단이 됐다는 말인가? 한 가지 길이 있기는 있사옵니다만. 그게 어디옵니까, 대총관? 요태길세. 요택! 이세민이가 지금 요하를 건너고 있다고 하옵니다. 더 늦기 전에 공격을 해야 하옵니다. 지친 우리 군사들은 쉴만큼 쉬었으니 이제 저들을 쫓아야겠지. 지금 저들이 가고 있는 길은 요택입니다. 겨울이 오고 있고 저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빠른 길이 필요한 것이지요. 저들은 지난번에 요택을 건너고 나서 결의를 다짐으로 모든 도화 장비를 불태워버렸어. 저놈들에게 있어서 이번 요택길은 아마도 생지옥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 나는 이세민의 군대를 요택에서 와해시킨 후에 만리장성 근처까지 몰고 가서 끝을 보려고 합니다. 지친 적을 몰아붙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들을 해보십시다. 예, 대왕님. 중리는 이곳 후방에 남아서 나머지 모든 일을 보도록 하라. 예, 대왕님. 만리장성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동안 우리가 목말라 해왔던 저 땅 서토 말이오. 이젠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내 손으로 불을 태웠던 장비들이야. 내 손으로 말이야. 나는 고구려를 정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게야. 하늘이 이 이세민이를 얼마나 비웃고 있겠는가. 한참도 내다보지 못하는 멍청한 황자는 말이야. 어찌하여 그러니 약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통렬하게 반성을 하는 것일세. 반성을. 황제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이 많은 장졸들이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이야. 대장들은 군사들을 시켜 이 요택을 건널 준비를 하라. 대망리지,
조강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사옵니다. 이 요하가 놓쳐 중원 땅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수백 수천 년 전부터 본래 우리 선조들의 땅이었다. 그것은 단군 이인근과 치우천왕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요하를 건너 저 서토로 들어갈 것이다. 천하의 주인자리가 누구인지 이제 저들한테 분명하게 보여줄 때가 왔다. 드디어 우리 고구려군이 요하를 넘고 있어옵니다. 드디어 서토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어옵니다. 장군, 당나라 수르군 놈들이 밤사이에 모두 떠난 것 같습니다. 비사성이 텅텅 비어있어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지름길로 해서 요턱으로 갈 것이다. 가서 대망예지를 도와 이세민이를 잡을 것이야. 대망리지, 놈들의 흔적이 옵니다. 놈들이 이곳을 지난 지 얼마 안이 된 것 같사옵니다. 저기 요태관을 살피러 갔던 수탈군을 돌아오고 있사옵니다. 지금 이세민의 본진은 요태 간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며 본진과 선봉 후군이 서로 도연해서 대우가 아주 엉망이옵니다. 신성의 군대가 요택을 우회해 서토로 들어갔다고 하옵니다. 모잠 장군의 군대도 이곳으로 오고 있다 합니다. 놈들은 앞뒤 좌우에서 모두 포위된 형국이옵니다. 다들 들어라. 이제부터 군사를 나눠서 놈들을 협공할 것이다. 연수정 장군은 제1군을 이끌고 놈들의 우측을 공격하라. 예, 대망이지. 온사문 장군은 제2군을 이끌고 놈들의 좌측을 때리시. 삼가, 군령을 받겠사옵니다. 양만춘 장군과 나는 본진을 이끌고 놈들의 뒤를 칠 것이다. 술탈은 저희들을 이끌고 놈들의 혼을 빼놓도록 해. 가라. 이세민을 잡으러 가자. 아! 진창이 이래도 길이란 말이야. 가도 가도 끝이 없구나. 대체 어느 놈이 길을 이따위로 잡은 것이냐. 아, 이걸 좀 꺼지 마라. 어여, 그만해. 어여, 피하. 피하, 아이고. 아, 가만 천천히 해. 나와 함께 전장터를 누비던 말일세,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에 내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저리 허망하게 죽는다는 말인가. 우리의 유격병 놈들이옵니다. 우리의 유격병? 우리 병들은 뭘 하는지 피하는 미쳐라! 반격하라! 무너지 말고 놈들을 무찔러라! 반격하라! 한 놈도 살려보내면 안 될 수 있어! 놈들의 본진은 오지 않은 것 같사옵니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셔야 하옵니다. 폐하 소장이 메시겠사옵니다. 폐하, 안심하시옵소서. 고구려 유격병들 모두 물리쳤사옵니다. 놈들의 유격병이 나타났다는 것은 개소문이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연계소문과 양만춘 그리고 그 수하의 모든 장수들이 이 요태관으로 들어온 것 같사옵니다. 폐하, 서둘러서 이 요태관을 벗어나는 길밖에는 없사옵니다. 또 도망을 쳐야 한단 말이냐? 또! 연계소문의 누이 동생이옵니다. 소문기는 폐하를 모시고 이도정은 후방을 맡아라. 어서 폐하를 모시게!
주변 경계를 단단히 서거라. 한눈을 팔다가는 지도 새도 모르게 고구려 유격병들에게 당할 것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서도록 하여라. 이거 우리 군사들이 많이 보이질 않는 것 같네. 어찌된 일이가 이적 장군? 송구하옵니다, 폐하. 놈들의 기습으로 군사들이 상당 부분 흩어진 것 같사옵니다. 더 이상 먹을 식량이 없다는 것이 더 걱정이옵니다. 저 중원을 통일할 때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토록 처절한 경우를 당하지는 않았어. 모든 것이 소장들이 무능한 탓이옵니다. 폐하께서 드실 수락 없으니 이런 불충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무슨 소리. 군사들이 며칠째 굶고 있는데 황제가 함께 굶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폐하, 이것 좀 드시오소서. 어디서 난 고기인가? 어서 드시오소서, 폐하. 어디서 난 고기냐고 물었다. 말고기옵니다, 폐하. 말고기? 예, 폐하. 개필 장군이 폐하께 드리려고 다쳐서 쓰러진 말을 잡은 것이옵니다. 이런. 폐하께서 힘을 내셔야 소장들도 힘을 낼 것이옵니다. 어서 드시옵소서, 폐하. 어찌 이것을 나 혼자만 먹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런. 도정이는 남은 고기를 군사들에게 먼저 나눠주도록 하라. 폐하, 이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사옵니다. 속히 허기를 채우시고 떠나셔야 하옵니다. 아이고, 대체 이거 어디까지 이렇게 도망만 쳐야 한단 말인가? 아, 이런. 어서 오너라. 아니, 네가 기별도 없이 오늘 여기까지 웬일이냐? 간밤에 꿈자리가 아주 어지러웠사옵니다. 꿈자리가? 아주 불길한 꿈이었사옵니다. 가족이 모두 전장터에 나가 있사옵니다. 행여나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아야 할 터인데. 군사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구만. 대체 이 요택에서 죽은 군사들이 말한 말인가? 이미 본진의 절반 이상이 이 요택에다가 뼈를 묻었사옵니다. 죽은 병사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시체를 끌어다 구덩이에 메워라. 이 요택이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야. 고구려 놈들이다! 전군 대호를 맞춰라! 놈들아! 이 원사무리가 기다린 지 오랜이라! 대장들은 뭐하는가? 이십장군은 놈들을 막 극살이기는 폐하를 모시거라! 예, 대통령! 놈들을 막아라! 괜찮으십니까? 폐하! 급하게 움직이시는 바람에 계속해서 환부의 상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 나는 괜찮아. 군사들을 다시 재정비하라. 대청관과 이적 장군을 구해야 한다. 어서! 연계소문이옵니다. 연계소문이 왔습니다. 연계소문! 지금 나군의 입지가 절대적으로 불리하옵니다. 불안이지만 지금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하옵니다. 장졸들은 나를 따르라!
황제! 이 안시성주 양만춘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양만춘이? 이놈! 잘 만났다, 이놈! 이놈의 누나를 빼! 대하의 원수를 갚아드려야겠다! 됐지만은 애송이와 놀아줄 시간이 없구나. 난 이세민에게 볼 일이 있느니라. 장군, 또 폐하는 것이고 계속 빠져나가셨어. 또 어떠? 어떠? 이건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거의 요탱을 벗어났사옵니다. 당신이 놈들의 폴망을 벗어났네. 어서 폐하를 찾아내셔야 하네. 정황 중이라 폐하의 행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발 무사하셔야 할 텐데. 아니, 이도 정장군이 아닌가? 폐하를 놓자고 차려만 돌아오는가? 사방에 고개는 놈들 천지입니다. 어서 폐하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어서요. 요탱을 벗어나는 대로 인근을 사사시 뒤지도록 하라. 고구려 놈들보다 먼저 폐하를 찾아내셔야 한다. 이세민은 어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포위망을 벗어나 요택을 빠져나간 것 같사옵니다. 대필하력의 길을 막고 서린귀란 자가 이세민을 들쳤고 도망치는 바람에 거의 다 잡아먹이를 놓쳤사옵니다. 서린귀는 당나라 장수들 중에서 가장 모해가 출중한 자다. 다음에 만나거든 조심할 필요가 있어. 염려 놓으시옵소서, 대망리지. 대망리지, 소장 검무자미옵니다. 어서 오게, 검장군. 소장은 이세민이 놈을 잡으러 비사성에서 여기까지 휘잡고 달려왔사옵니다. 자네가 한 발 늦었네. 이세민은 지금 요택을 벗어나 도망을 치고 있는 중일세. 다른 분들은 이 요택에서 재미를 보셨을 테니 지금부터는 소장이 앞장을 서겠사옵니다. 어서 이세민을 계속 추격해야 되지 않겠사옵니까, 대망리지? 놈들이 만리장성을 넘어 중원으로 들어간다면 그만큼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허나 만에 하나 이세민이가 요택을 벗어난다면 먼저 그곳에 가 있는 대궐 장군의 군대와 만리장성 근처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 이세민이는 두 번째 덫에 걸리게 되어 있어. 우린 이곳에서 군사들을 1차 재정비한 다음에 저들을 계속 쫓을 것이. 제장들은 지금부터 저들을 뒤쫓도록 하라. 예, 대왕님. 폐하, 안심하시옵소서. 이제 놈들을 따돌린 것 같사옵니다. 이곳은 어디냐, 서린기? 놈들을 따돌리느라 무작정 들어온 산속이옵니다.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겠사옵니다. 이봐라, 근처에 인가가 없는지 잘 살피거라. 예, 장군. 대총관은 이적 장군은 어디 있느냐? 기필이는 어딜 갔느냐? 짐의 조카인 도정이 또 어딜 갔어? 황공하옵니다, 폐하. 워낙에 경황 중이라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사옵니다. 하지만 놈들을 물리치고 곧 폐하를 찾아 이쪽으로 올 것이옵니다. 그래. 장군! 저쪽에 불빛이 보입니다. 저쪽이 옵니다. 아니, 이게 무엇이냐? 보리밥이 아니냐? 아이고! 감히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이때 음식을 내놓는 것이냐? 아이고, 나리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먹을 게 이것밖에 없단 말이냐? 그만하고 내 이 은혜는 내 반드시 갚을 것이다. 아이고,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나리. 네, 이봐라. 여기가 대체 어디냐? 예, 저 이곳을 즉 기관산이라고 부르는 곳이옵니다. 기관산. 대하,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옵니까? 죽은 위지 한 말이 떠올라서 그만 나도 모르게 눈물을 보였구나. 위징이라 하셨습니까? 설상 설장군이 그 출사를 하기 전에
언제나 재미 같아서 바른 말을 아끼지 않았던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 위중이 죽기 전에 고구려로 가는 것을 그토록 막았었다. 내 신세가 이토록 자랑해지고 보니 위중이 왜 그토록 만류를 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하늘은 어째서 나 이세민을 보내고 저 경계섬을 또다시 보냈단 말인가.